이번 시간에는 열기구 바스켓에 해당하는 기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면이, 사면이, 옆면 부분은 모두 블럭 택팅으로 되어 있고요. 아랫부분은 이렇게 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 이제 오늘은 연결 부분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을 배울 건데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을 각기 다른 색상 두 가지를 준비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한 가지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매듭을 지어주세요. 네, 이 상태에서 지금 처음부터 매듭과 함께 같이 실을 감추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스티치 진행하시면서 숨겨주시면 돼요. 이 매듭 부분에 있는 부분이 약간의 여유분을 두고 이렇게 살짝 스몰 피코처럼 여유분을 두고 실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실을 감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야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돌아와서 이 부분에 조인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더블 스티치는 피코를 더블 스티치의 크기 길이만큼 약간 스몰 피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야 다음 체인이 왔을 때 얘를 조인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몰 피코를 만들어주고 더블 스티치, 분량의 더블 스티치를 진행하는데요. 여유분은 이제 뒤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도안에 나와 있는 더블 스티치 개수만큼 진행을 합니다. 지금 피코를 만든 것까지 포함해서 도안에 나와 있는 더블 스티치 개수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4개, 5개. 자, 그 다음에 블럭 패팅은 거꾸로 위로 올라가면서 차곡차곡 체인이 쌓이는 거를 말을 하는데요. 다음 체인은 세컨드부터 시작을 해서 트랜스퍼를 하지 않고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살짝 피코를 만들어주고요. 분량의 더블 스티치를 진행합니다. 체인끼리 보통 바짝 당기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많이 당기시게 되면 볼록볼록해지기 때문에 블럭이 예쁘게 잡히지 않습니다. 처음에 체인했던 부분에 피코 조인을 해주고요. 이때 조인은 볼실 조인, 락 조인, 아니, 볼실 조인, 그냥 조인이 일반 조인이 되겠습니다. 다시 기둥코 이때도 마찬가지로 너무 당기지 않고 두 번째 피코는 두 번째 더블 스티치는 피코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분량의 더블 스티치를 진행을 합니다. 다시 그 다음 체인은 아랫부분에 피코를 짧게 만들어 준 부분에 락 조인을 해줍니다. 셔틀 조인이라고 합니다. 걷어올린 실이 꼬이지 않게 잘 잡아주시고요. 다시 한번 세컨 스티치부터 트랜스퍼 하지 않고 리버스 스티치로
세컨 스티치부터 진행을 합니다. 지금 4개 했고요. 조인할 때에는 셔틀 팁으로 이용을 해도 되지만 피코 부분이 작기 때문에 코바늘을 이용해 주시면 조금 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모서리 부분을 조인을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기둥코를 세운 다음에 만든 다음에 더블 스티치를 블록 스티칭을 조인을 해서 마름모꼴로 이어 나갈 건데요. 지금 보시면 반복은 계속 이렇게 될 건데 조인하는 부분 말고 조인하는 부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인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제 앞으로 진행할 만약에 이렇게 완성했다 치고 그 옆에 거를 다시 붙여서 조인을 해야 하는데요. 기둥코 세운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피코가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옆에 보시면 가끔 없는 부분도 생겨요. 네, 어느 모서리에다가 하셔도 조인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네 부분이 다 조인이 돼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없다면 피코가 나 피코 빼먹었어 라고 하시면 그냥 코바늘 넣어서 공간을 만들어서 조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옆에 있는 아직 다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헷갈리실 것 같아서 완성이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조인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그냥 조인을 해주시면 돼요. 조인한 상태에서 더블 스티치 분량의 더블 스티치를 진행을 해줍니다. 네, 이 부분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 조인을 할 건데요. 이렇게 코에서 그대로 걷어 올려주시면 됩니다.